타임즈. 네, 깁슨 SG입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신년 맞이 역시 스탠다드가 재밌어요. 네, 재밌죠. 네, 저희가 예전에는 1월 1일 기어로 거의 레스폴 스탠다드, 네, 네, 네. 네, 레스폴 스탠다드, 레스폴 트레디셔널 이런 모델들이 새해 첫 기어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요즘은 이제 그렇게는 본지가 좀 된 것 같고 오랜만에 그래도 초에 이렇게 스탠다드 새롭게 출시된 걸 만나니까 반갑네요. 오늘은 저희가 SG 스탠다드 커스텀 컬러 볼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스탠다드 6일 커스텀 컬러를 볼 예정입니다. 오늘 첫 시간에 하게 되는 SG 스탠다드는 이제 가격이 246만원이네요 예전에는 SG 스탠다드가 100만원대였고요 저희가 그렇죠. 한참 할 때는 네. 제가 아주 오래됐죠. 12년 전쯤 된 것 같은데 한 12년 13년 그때쯤 산 게 거의 한 15년 전쯤 된 것 같아요. 구매를 한 거는 그때 SG 스탠다드를 사서 한동안 굉장히 열심히 쓰다가 이게 벨톤이 안 나오는 것 때문에 세션용으로는 좀 한계가 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걸 처분하고 그 다음 기타로 옮겨간 건데 SG 스탠다드 할 때 제일 좋았던 거는 락 편곡 하면은 뭐 기가 막혔죠. 뭐 신경 쓸 게 없죠.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시상식 편곡 같은 거 할 때는 보통 아이돌 노래 네, 신나게 신나게 이제 백킹 치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때 시상식 편곡 때 아주 요긴하게 써먹었던 SG 스탠다드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제가 샀었던 가격이 140만 원이었습니다. 떨어뜨릴 뻔했다. 그랬는데, 두 배잖아. 네, 두 배는 아니고 246이니까 네, 많이 오르긴 했죠. 근데 뭐 그게 15년 전 얘기니까 그러니까. 뭐 그랬던 세월 시절도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네, SG 스탠다드 커스텀 컬러가 출시돼가지고 예쁜 색깔들이 정말 많습니다. 엄청 많네요. 오늘 저희가 들고 있는 색상은요 실버 미스트라는 색상이고요. 실버 미스트 이외에도 트랜슬루센트 틸, 틸이 이제 청록색 틸. 네, 틸 트랜슬루센트 틸 그리고 펄햄 페럼블루 페럼블루라는 색상이 있고요. 카디널 레드버스트 약간 밝은 빨간색이죠. 네, 카디널 레드버스트 그리고 TB옐로우 TB옐로우 색상 잘 아시죠. 클래식 화이트까지 다 이쁘네요. 네, 색상이 뭐. 다 임팩트가 있습니다. 오늘은 실버 미스트 뭐 랜덤으로 가져가라 그래도 실망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이 중에 선생님 제일 좋은 맨 밑에 것도 괜찮고요. 네, TB옐로우 괜찮네요. TB옐로우 네. TB옐로우 느낌 있어요. 네. 저는 TB옐로우나 트랜슬루센트 틸 TT 네, 좋습니다. 소프트 쉘 케이스 같이 제공이 되고요. 저것도 멋있어요. 네, 그럼 스펙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246만원 메이드 인 USA 전장은 100cm 무게는 3.16kg 두께는 33+2mm 12프렛 뒷둘레는 79mm입니다 마호가니의 글로스 니트로 셀룰로스 락커 피니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마호가니 라운디드 넥입니다. 그로벌 오토매틱 키드니 버튼 네. 그리고 너트는 그라프테에게 43.05mm 스트링 게이지 010 쓰고 있고요. 지판 로즈우드 지판 공유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는 629mm 22 미디엄 점버 프렛에 넥은 490R 브릿지는 490T 투 볼륨 투톤 3웨이 픽업 셀렉터 알루미늄 내시빌 튜너매틱 그리고 알루미늄 스탑바 테일피스 장착된 모델입니다. 이야 기대돼. 좋다. 아니,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에피폰 하다 보니까 야 인마 그래도 내가 형이야 이런 네, 느낌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리어 픽업 이걸 아무도 벨톤이라 그러지 않죠? 네 그럼요. 이건 뭐 벨 뭐라 그래야 될까? 이거는 그냥 보신각종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벨톤은 벨톤인데 에밀레 종이야. 에밀레. 이거 육중하네요. 아 이거 그렇죠. 센터에 넣어놓고 이것도 아니죠? 이거 조금 교회종 소리 정도는 된다. 큰 교회. 그래서 제가 그때 EQ가 늘었습니다. 이게 받아놓고 EQ로 다 깎아내느라고 EQ가 늘었어요. 전반적으로 깎고 또 깎아야 될 거예요. 네 맞아요. 원래 실력 상상은 뭔가 그 결핍이 있을 때 실력이 네, 막 맞아요. 올라가잖아요. 네, 네. 그랬습니다. 마샬로 바꿨고요. 프론트 픽업 소프트 힘이
이거 좋습니다. 이거 디스토션 사운드. 뭐 그러라고 있는 기타죠. 오, 바로 먹네요 개인이. 네. 프리를 좀 더 깎을 수는 있지만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요. 네. 이렇게 들으세요. 네. 이러라고 쓰는 분데요. 네. 뭐. 진짜 좋다. 괜찮다. 진짜 찐득하네요. 네, 찐득합니다. 자, 그럼 뭔가 벨톤을 만들려고 노력해 볼게요. 뭐 그래도 좀 낫네요. 하이에서는 좀 이긴 있어요. 아이 좋다. 쓸 때 있어? 네. 새해를 알릴 때만 쓰죠 뭐. 좋습니다. 아, 반주 한번 가수 가보시죠. 네, E 마이너로 그냥 E마이너, 락으로 해보겠습니다. E
헬스벨스 소리가 나는군요. 지옥의 종이었군요. 알겠습니다. 그 지옥의 종이라는 게 벨이면 그나마 다행인데 아닌데. 지옥의 종놈 이런 거면 큰일 나죠. 네, 안 돼요. 네, 야, 좋습니다. 헬스벨스였군요. 헬스벨스. 벨톤이 나긴 나네. 야, 이 벨 소리가 나네. 선생님부터 한 줄 평드리겠습니다. 그 SG가 참 그 뭐랄까 신사 멋지잖아요. 신사가 이게 은색 정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은색 정장. 네. 알겠습니다. 약간 저 유행은 좀 갔지만 그래도 은색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유행은 조금 지났지만 네. 그래도 네. 그 클래식한 네. 멋이 있다. 은색 정장.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뭐 사운드는 우리가 알고 있던 사운드 그대로인데 그냥 컬러 눈에 컬러 보이는 네. 거. 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최근에 블라인드 테스트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너무 임팩트가 강한 이번에 야, 이벤트였잖아. 그렇게도 너무 맞췄어. 진짜. 근데 그렇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데 아니 맞춘 거는 예. 맞춘 거는 대단하신 건데 예. 그 맞춘 것도 사실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야 누가 들어도 이건 이거 이건 소리가 안 좋잖아 이게 아니고 야 이거 아니야 이건가 이렇게 와 맞았다 이거잖아 그러니까 번통방으로 이게 맞아 그러니까 맞춘 게 그게 어떤 퀄리티 차이가 들리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번 SG의 이 눈요기 이 컬러 커스텀 컬러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또 에너지를 줄 것인가 그렇죠.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SG와는 전혀 다른 세계관의 SG가 마치 된 것 같은 맞아요. 네 그런 또 기분을 느끼게 해줄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판타지가 있네. 네 판타지가 있어요. 그래서는 갑진년 갑진 옵션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오 좋다, 좋습니다. 예, 스쿼드를 한번 네 해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0, 네? 가성비 14,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은 77. 스탠다드 고정 점수일 것 같아요. 네, 그냥 뭐 괜찮은데요. 네. 무난하네요. 근데 저도 똑같습니다. 30, 14, 16, 17. 뭐 그냥 선생님이랑 뭐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수르륵 딱 맞았어요. 네. 네. 마치 텔레파시가 통한 것처럼 네. 77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61입니다. SG 스탠다드 61 273만원 가격은 살짝 한 30만원 정도 좀 비싼데 저것도 색깔 어우, 화려하네요.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멋진 컬러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갑진년 갑진 옵션 갑진 색상 네, 다음 시간에 또 갑지고 싶은 리뷰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